되겠네. 전망 게임이야. 안 해. 아, 왜 이렇게 됐냐고 게임이. 여러분들 갓겜 마인크래프트나 합시다.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상대팀 보여? 그냥 던져. 상대팀도 던져, 우리팀도 던져. 아 모르겠다. 오버워치 너무 힘들어 게임이. 무슨 게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게임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재미로 게임을 하는 건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요즘 좀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프로게이머 접고 그냥 스트리밍 하면서 막 다른 게임 후기 남기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오버워치 리그 같은 거 하면은 뭐 좀 이제 리그 나오고 팀 가는 거 나오면은 재밌긴 하겠지만은 아 사실 지금 당장 문제잖아 그치? 경쟁전 점수가 진짜 뭐 그런 거 1도 상관없이 게임이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게임이 좀 심해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오버워치 게임 자체에 트롤, 뭐 패작 그런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뭔 욕을 하든 제재를 해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미쳐 날뛰는 거야. 어? 제재 안 하네? 롤은 제재하는데? 어? 롤에서는 빡겜하고 오버워치에서는 즐겜하지. 이런 애들 개많아. 당장 내 친구만 해도 오버워치에서 즐겜 한다는 애들 개많은데. 게임 자체는 진짜 잘 만들었어. 야 오버워치 진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롤 진짜 롤이랑 이거 뭐야 PC방 그 점유율도 더 뛰어넘고 엄청 잘 됐는데 운영이 좀 그래. 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 오버워치 방송하면서 진짜 경쟁전 빡세게 하는 사람 말고 재밌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없잖아 거의. 끼케봐야 정민이 형이나 태준님 정도인데 태준님은 요즘 잘 안 키고.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는 막 진짜 누구 막 도중에 라자 나오자 뭐 이런 라자 하거나 아니면 뭐 윈디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면 와 이겼어 막 시청자들 막 좋아하고 사람들 많이 보고 이랬는데 좀 심각해. 정민이 형도 요즘 스트레스 받잖아.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야. 이 왜 여태까지 유명했던 게임들은 모두 다 어떤 식으로 제재를 했거나 트롤을 제재를 했거나 그런 다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수용을 안 하고 왜 자꾸 안 좋은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 보면은 롤만 해도 지금 제재 엄청 세지. 욕만 해 욕 한마디 뱉으면 신고박은 바로 그냥 제재야. 트롤 하면 정지 먹지. 도타 같은 경우는 트롤촌이 따로 있어. 트롤을 하면은 트롤끼리 10명 매칭이 돼. 진짜 그래. 도타가 제일 좋아. 트롤 한번 딱 하잖아? 그러면은 게임 돌리면 트롤 신고 먹은 애들만 있어. 그래서 하루 경쟁전 잡는데 막 5시간 걸려 막 이래. 진짜 그래. 트롤촌이 그래. 내가 사실 뭐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다고 했어. 근데 블리자드 게임 히오스, 오버워치 내가 두 게임을 프로게임으로 해보면서 느낀 건데 트롤 제재가 없어. 너무 심해. 핵 제재는 요즘 잘해. 요즘 그래서 핵 가지고 뭐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싹 사그라 들었잖아. 그거 보고 와 오버워치 진짜 힘씨는구나. 블리자드가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핵이 싹 쓰러지니까 트롤이 싹 올라와 버려가지고 게임 딱 돌리면은 조합 맞춰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야 45,000원짜리 오버워치 솔직히 누가 사냐 이제. 나 같으면 절대 안 사. 내가 지금 이 오버워치 게임 프로지만은 내가 이 45,000원짜리 오버워치 프로 사는 거보다 그냥 애들이랑 맥주 마시면 놀러 가는 게 스트레스 덜 받겠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어. 게임이 그냥 진짜 45,000원으로 애들이랑 캠핑 가는 게 훨씬 재밌지. 추억도 되고 기억도 남고 사진도 찍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 45,000원을 오버워치에 투자를 했다고 쳐봐. 어? 25렙 찍어야 되네? 빠드 해. 조합이 뭔지도 몰라. 그냥 해. 경쟁전 처음에 25렙 찍고 딱 돌렸어. 여러분들 조합 맞춰봐요. 제가 루시오 할게요. 제일 재미없는 거 할게요. 해도 뭐해. 우리 팀 다 딜러 하잖아. 그럼 25렙 찍은 그 경쟁전 돌린 사람 무슨 생각했어? 아 오버워치는 내가 이걸 게임을 왜 괜히 샀구나. 이 게임이 망했구나. 어? 무슨 생각했어? 의욕이 없어. 일단은 딜러 4명 딱 픽하고 거기서 좀 그나마 좋은 사태가 4명에서 뭐 한 명씩 탱커 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건 좀 있지만 나같이 처음부터 메인 탱커를 하는 유저가 있으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내가 메인 탱커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팀이 픽이 저절로 맞춰줘야 돼. 딜러들 하다가 딜러들 3명 중에서 뭐 한 명이 디바를 하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오버워치는 제가 메인 탱커 할게요. 어 그래요? 그럼 제가 메인 힐러 할게요. 이렇게까지는 잘 나와. 루슈랑 메인 탱커는 있어. 그 다음이 다 딜이야. 다 딜러야. 거기 중에 하나가 정크랫이고 그 다음에 거의 무조건 나오는 게 겐지랑 트레이서. 맞아. 로드오그도 나오고 메르시 원체메. 뭐 그냥 게임이 구대기야.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아. 결국 게임은 유저 수준이 만드는 건데 아무리 게임 잘 만들어봤자 유저 수준이 개판이면 누가 해.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면 몰라. 쥐잖아 씨. 야 대민아 일로 와봐. 경쟁전 X지? 봐봐 이게 기본 모든 유저들의 그거라니까. 경쟁전 어때? X같아. 이게 기본으로 지금 돼있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 저번에 차라리 핵 있는 게 나아. 핵은 있으면 차라리 무승부라도 하잖아. 게임 지지도 않아. 스트레스 안 받아. 차라리 시간 좀 날리면은 그냥 잠깐 다른 게임 하다가 이렇게 새벽에 돌리거나 하면 되는데 이건 뭐 답이 없어. 어느 시간대를 가든 다 트롤이 있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못해서 지는 거면은 그냥 아 팀은 안 좋고 이러고 마는데 이번 시즌 좀 심각한 것 같아.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난 아무리 봐도 제재나 그런 거나 있어서 가지고 게임 하는 사람도 좋고 오버워치 플레이 하는 사람도 좋고 프로게임 하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아. 솔직히
아직은 망한 게임은 아니야. 망한 게임 정도는 아니야. 우리 블리자드에서 가장 흥한 게임 중에 하나잖아, 오버워치가. 근데 왜 운영을 이렇게 하지? 이해가 안 가. 프로게임 하는 입장으로서 진짜 뭐 하는 거지? 내가 이 게임에 계정 만든다고 샀던 게 3개인데 그 3개만 해도 4만 5천씩만 쳐도 내가 여기다 13만 5천 원을 게임에다 투자한 거야. 여태까지 상작금까지만 해도 거의 30만 원이 되는데 내 이 게임에 30만 원을 투자하면서 얻은 게 뭐야? 아 물론 난 프로게임 하고 있지. 그걸로 방송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게이머라는 직업이 있어서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일로 보여. 내가 왜 이 게임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렇잖아. 그렇다고 내가 이 게임을 접을 수도 없잖아. 프로게이머인데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좀 그래. 솔직히 지금 오버워치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오버워치 재미없다고 방송 안 하잖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진짜로 트위치 하는 내가 봤을 때 5천명 본다. 총합 오버워치 총합 5천명 본다. 빵빵빵빵.